유럽발 재정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개월 만에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 한도를 넘어선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김종성 기자 연결해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06포인트, 0.11% 하락한 1879.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오는 2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 발표된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기관이 2,093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2,538억 원어치 내다 팔면서 엿새째 연속 매도세를 이어간 것이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외국인은 465억 원 매수일을 기록했지만 어제 6,196억 원을 순매수한 데 비해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음식료품, 운송창구, 전기가스업 등이 올랐지만 전기전자와 은행, 통신업, 유통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0.69% 하락하면서 닷새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LG화학 등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NHN, 현대모비스 등은 올랐습니다. 특히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6.08% 오른 47,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유럽의 재정 위기 본격화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충격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국내 증시의 자금 조달 기능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유럽 재정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덮은 암운이 좀처럼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70선에 머물면서 지난 1년 동안 300포인트가 하락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를 비롯한 증시의 자금 조달 기능도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날보다 0.11% 하락한 1879.9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해 8월 1일 2170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3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효과에 힘입어서 2000포인트 선을 잠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지난 5월 이후 유로존 경제의 난기류가 다시 심해지면서 1800선 후반대로 추락했습니다. 지수 부진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입은 것은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 시장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 규모는 총 9,143억 원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내기주의 대비가 녹록지 않았던 탓에 IPO 시장 규모는 올 1월에서 7월까지 3,340억 원에 그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7,973억 원을 기록했던 것보다 82%나 줄어들었습니다. 증시 부진의 기관 투자자들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호주 기업인 패스트 패션 브랜즈와 모다 정보통신 등 상당수 기업들이 상장 직전에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예정돼 있던 대형급 IPO들도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상장 후 시가총액이 7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오일뱅크가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6월 기업 공개 철회를 선언했고 산업은행 지주의 IPO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래에셋 생명과 카페베네 등도 상장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유상증자 역시 지난해의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증시 부진으로 기업의 증자 여건이 악화된 데다 소액 공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증시에 손을 벌렸던 중소형 사들마저 증자 계획을 취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 유로존 위기에서 비롯된 투자 심리 급냉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 6,157억 원으로 지난 2007년 3월 3조 1,49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4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가 대두된 지난 2008년 8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재 돌출과 봉합 과정이 반복되는 사이에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금융위기를 수습할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금융시장을 둘러싼 냉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 기조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이제는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연간 순익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유럽발 재정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3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반토막 났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8.8% 감소한 446억 달러, 수입은 5.5% 줄어든 419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27억 달러로 지난 2월부터의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6월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 이래 최대로 감소했는데 선박과 스마트폰 수출 부진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선박 수출액은 매월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달에는 2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올랐습니다. 이는 2000년 5월에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간 것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3.1%에서 3월 2.6%로 낮아진 뒤 4월과 5월에는 2.5%, 6월에는 2.2%로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이유는 국제유가와 농축 수산물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다듬으면서 공산품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 한도를 넘어선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 인정 비율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LTV는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LTV가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라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LTV 실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 만료 이후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대표가 많았던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과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 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남강토건이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남강토건은 오늘 서울주방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재산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강토건은 시공능력평가 35위 업체로 주택 토목 사업을 주로 해온 중견 건설사입니다. 남강토건은 지난 7월 285억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622억 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 1년 만기 연장을 추진했지만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어음 연장이 어렵게 돼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울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완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충북 단양, 제주도 등 4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완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울산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이 99%가 넘는 지역이어서 무리 없이 디지털 방송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시청 가구의 2.2%인 22만 가구가 미전환 가구로 남아있는데 이 중 10만 가구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선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 논의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복지보다는 성장을 또 경제 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을 윤홍우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내내 정치권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논쟁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의 계절을 맞아서 정치권이 온통 복지와 경제 민주화 논쟁에 휘말려 있지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복지보다는 성장, 경제 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월 달에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선 후보들이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라는 질문에 선성장 후복지를 택한 응답자가 선복지 후성장을 택한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성장과 복지의 무게중심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40대와 50대는 선성장 후복지를 택한 응답자가 많았던 반면에 20, 30대는 선복지 후성장을 택한 응답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응답이 무려 78.1%가 나왔는데요. 복지 수준이 낮아서 나온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응답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국민들 중 절반은 탈세를 줄이는 등 세금을 제대로 거두라고 응답했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경제 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물가 안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요? 네, 차기 대통령이 될 대선 주자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실질 소득과 연계되는 물가 안정과 소득 창출의 근원인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36.0%, 32.3%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최근 대선 국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에 대한 관심은 각각 12.8%, 6.7%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목표였던 재정 건전성이나 수출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시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팍팍한 살림을 꾸려가는 주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때문인지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응답은 여성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성 가운데 37.4%는 물가 안정, 34.7%는 일자리 창출을 대선 주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는데요. 무려 42.6%가 일자리 창출을 대선 주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베이비붐 퇴직 세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40대 화이트 칼라 대졸 이상 월소득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택한 응답자가 많지 않긴 했지만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로 불리는 계층에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고달픈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실제 가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의 79%가 현재의 소득과 살림살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 귀하의 현재 소득과 살림살이에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과 만족을 택한 응답은 각각 2.2%와 18.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보통은 56.4%였고 불만족은 18.6%, 매우 불만족도 4.1%나 나왔습니다. 특히 보유 자산이 적고 학력이 낮을수록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사무직보다는 노동직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가계 부채 등이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0.3%가 물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 가계 부채, 일자리 불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서울이 전국에서 만족도 순위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권만에 들어서면서 최근 물가는 지표상으로는 안정됐지만 식탁 물가 등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요. 폭염과 장마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동안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던 식음료품 등의 값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또 가계 부채와 더불어서 사교육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가 많은 40대에서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밀리마트를 리뉴얼한 시유 1호점이 잠실에 있는 올림픽광장점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새 이름 시유는 당신을 위한 편의점이라는 뜻으로 일본식 편의점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한국형 편의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유 매장은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한 음식을 전시한 진열대인 아일랜드 카운터를 신설한 것이 특징입니다. SK텔레콤이 하루 9,000원으로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 제공 지역을 60개국에서 79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이어 국내 최초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남미 지역 18개국을 데이터 무제한 로밍 제공 국가에 포함했다며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는 79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서비스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9,000원의 요금만 부과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협회를 출범하고 지원 강화를 약속하는 등 동반 성장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제 경기도 용인시 노블카운티에서 협력 중소기업 53곳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파트너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이승호 ICD 대표가 선임됐으며 강대창 유니온 대표가 감사를, 이재환 톡택 대표가 총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NC소프트가 일본 대형 게임 업체인 그리와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NC소프트의 인기 게임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고 연내 시험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향후 일본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겨냥을 위한 모바일 게임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예,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